2번 문제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뭐라고 그랬죠?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자, 반드시 거짓인 것을 한번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세 번째 이 명제를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자, 인기가 많진 않지만 멋진 남자가 있다는 말은 거짓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요것을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인기가 많은 남자를 한번 집단을 한번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인기가 많은 남자입니다. 자, 근데 인기가 많진 않지만, 자, 멋진 남자가 있다는 말은 거짓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멋진 남자는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될까요? 자, 인기가 많지 않지만 멋진 남자가 있다고 하면, 이제 인기가 많지 않은 사람은 이 바깥으로 이제 그려야 되겠죠? 이 나머지가 인기가 많지 않은 남자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멋진 남자가 있다는 말이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멋진 남자는 인기 있는 남자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B는 인기가 많지 않지만 착한 남자라고 했어요. 자, 요거 한번 이렇게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인기가 많진 않다. 그리고 착한 남자. 근데 이제 인기가 많은 남자가 아니니까, 자, 이 인기 있는 남자 바깥에 이제 B는 이제 포함이 되겠죠. B는 여기 어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B가 멋진 남자가 될 수 있나요? B는 멋진 남자는 절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이제 인기 있는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멋진 남자는 인기 있는 남자 안에 포함되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면 바로 2번 B는 멋진 남자이다가 반드시 거짓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 그리기를 활용하면 명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유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자, 두 번째 유형. 자, 창의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상황 추리 유형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형은 자, 여러 개의 조건이 주어지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답을 고르는 이제 문제 유형입니다. 자, 난이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은 비슷한 유형이 반복돼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면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효율적일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자, 올해의 행원을 투표로 선발했다. 그리고 이제 각 후보자들이 각자의 투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하였는데 이 진술 내용이 모두 참일 때 자, 득표수 순서대로 나열해봐라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주어진 조건을 다섯 가지 조건이 주어졌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조건들 중에서 먼저 살피면 이제 경우의 수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보기들이 있습니다. 그 보기들을 먼저 접근하는 게 이제 빠르게 푸는 방법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다섯 번째 오태식의 진술 한번 볼게요. 자, 나는 김영수보다 표를 많이 받았고 나보다 득표수가 적은 사람은 김영수뿐이군. 자,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자, 1등부터 이제 5등까지 있다고 했을 때 자, 김영수보다는 오태식이 표를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득표수가 적은 사람은 이제 김영수뿐이라고 해서 자, 이 다섯 번째 이제 보기를 이 다섯 번째 조건을 통해서 이제 4등은 오태식, 5등은 이제 김영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1, 2, 3등만 이제 알면 우리가 답을 고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박찬호의 진술을 한번 보세요. 자, 박찬호, 나는 꼴찌는 아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득표수가 높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자, 박찬호 앞에는 최소한 이제 두 명이 있다는 거죠. 박찬호보다 득표수가 높은 사람이 두 명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3등에 박찬호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1등과 2등은 이제 마동석과 나혜리만 남는데, 이제 또 나혜리가 보면은 1등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2등이 나혜리가 되고, 자, 1등이 마동석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이제 정답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자, 그래서 마동석 1등, 2등 나혜리, 3등 박찬호, 그 다음 4등 오태식, 김영수 다 자, 보니까 정답은 이제 2번으로 바로 나오네요. 자, 이처럼 이런 문제들은 어떤 이제 문제풀이의 핵심이 되는 어떤
그 지문을 먼저 접근해서 경우의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 이제 이 문제 풀이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2번 또 다시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2번 문제는 이제 시험 성적을 이제 네 학생의 시험 성적을 주어졌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순위 산정 방식 세 가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위 산정 방식에 따라서 네 명의 학생의 순위를 정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A 방식부터 이제 적용해서 한번 등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제 A 방식은 네 개 과목의 총점이 높은 학생부터 이제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각 학생의 총점을 더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자, 가 학생은 347점, 그 다음에 이제 나 학생은 이제 325점, 자, 다 학생은 330점, 그 다음에 이제 나 학생은 340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빨리 덧셈을 하는 한번 이제 팁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89점과 91점 이렇게 더하면 이제 1의 자리가 0으로 맞춰지잖아요. 이제 그리고 90점, 70점 이렇게 합하면 1의 자리가 이제 0으로 맞춰지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더하면 더셈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 방식에 따라서 이제 총점 순위라고 했으니까 순서를 매겨보면, 자, 가, 나, 다, 이제 나의 순서로 이제 순위가 매겨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B 방식으로 한번 순위를 한번 해볼게요. 자, B방식은 뭐라고 그랬냐. 자, 과목별 등수의 합이 적은 학생부터 이제 순서대로 1위부터 4위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목별 순위를 우리가 매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어는 이제 다가 1등, 2등, 이제 3등, 4등. 자, 영어는 1등, 2등, 3등, 4등. 수학은 이제 1등, 2등, 3등, 4등. 과학은 이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각 순위에 각 과목의 순위를 이제 더하는 겁니다. 그렇게 더해보면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은 8, 12, 11, 9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이 A 방식과 이제 그 순서가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B 방식으로 이제 순위를 해보면 역시 A 방식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A 방식과 B 방식으로 산정한 다의 순위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이제 맞고요. 그래서 이제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디귿을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디귿은 뭐라고 했어요? 라의 과학점수만 95점으로 변경된다고 그랬죠? 자, 라의 과학점수 90점. 이게 95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1등이 이제 가가 97점으로서 1등이기 때문에 이제 라의 과학점수가 95점으로 바뀌더라도 라의 과학 등수가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순위는 그대로 이제 변경이 되지 않고 다 더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B 방식으로 산정한 가의 순위가 2위가 된다고 했는데 원래 가는 1등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가의 순위는 이제 1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귿은 이제 틀렸다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니은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자, 보기 니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C 방식으로 선정한 라의 순위 이제 물어봤어요. 한번 해보죠. 자, 지금 C 방식은 어떻게 됐냐면, 자, 80점 이상의 과목 수가 많은 순서대로 이제 1에서 4위가 되는 거고, 이제 동점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A 방식, 다시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이제 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가, 나, 다, 라가 80점 넘은 과목이 몇 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3개, 나는 3개, 이제 다만 2개죠. 그리고 라가 3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생각해 볼게요. 자, 가, 나, 라는 일단 80점 넘은 과목의 수가 3개로 갔죠. 그렇다면 이제 동점자 처리로 넘어가게 되는데, 동점자는 다시 그 A 방식인 총점 순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와 다와 라의 순위는 A 방식, B 방식에 비해서 바뀌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80점 이상의 과목이 두 과목이기 때문에 뒤로 밀리, 제일 마지막으로 순위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라의 순위를 물어봤으니까 라의 순위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의 순위는 바뀌지 않겠죠.
예, 나는 이제 A 방식과 B 방식 모두 두 가지 방식으로 선정을 해봤을 때 2순위였는데, 이제 이 C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A 방식과 B 방식에 비해서 가만 이제 뒤로 넘어가고 가, 나, 라 사이의 순위는 바뀌지 않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이제 라의 순위가 이제 3위가 아니라 이제 A 방식, B 방식과 동일한 2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니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아까 기억 맞고 리을, 디귿 아니라고 했으니까 리을이 자동으로 맞아서, 자 이제 그러면 4번이 정답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